해야 되는데. 예, 맞습니다. 이건 말이자, 이거 여기는 참... 누가 하나? 여기는 김세한 장군이 하지 않습니까? 정군. 아, 이거 저 전군 저 특별이라니까. 군이고. 아니, 포토리고 뭐고. 다 같이 하는 거예요, 다 같이. 예. 아유, 참 특별입니다, 이거. 먼저 가지마, 먼저 가지마. 예. 예, 알겠습니다. 아니, 저 학교라고 할게요. 아, 괜찮아요. 오늘은 충분해요. 충분해요, 오늘은. 62세가 75선을 보입니다. 원래 동안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 팔더니 10살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신경이 딱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팔짱 듣죠. 제가 조작사건을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가 패밀리 푸시고요. 두 번째가 박원순 아들 개혁 비리 사건인데 박원순 씨는 얼굴이 안 늙었어요. 거기는 뭐 아예 양심이라는 자체가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전혀 이 표정이 불편한데 이 손석희 씨는 심성이 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저 못 버틸 것 같습니다. 제 얼굴 봤을 때 아주 좀 불길해 보여요. 이 사람이고 자 오늘 어제 국회에서 미방위,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활동하는 미방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지금까지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. 어제 오후 민주당에서 신혜원 씨 증인은 동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절대로 안 된다. 안 된다는 이유가 대한애국당 정책위 의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철저하게 막고 그 대신 김기수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동의가 됐습니다. 그런데 제가 신혜원 씨한테 확인하니까 자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걸 다하겠다. 국회에 나가겠다.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국정감사가 신혜원 씨를 조사하는 국정감사입니까? 이분은 내가 썼다는 양심선언 한 분인데 이분은 감사를 하고 손석희는 절대 못 부른다 민주당이. 아니 손석희가 안 나오는데 신혜원 씨가 왜 나갑니까? 태블릿 조작을 손석희가 했습니까? 신혜원 씨가 했습니까? 손석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민주당은 문재인 당이죠. 문재인 당이 직접 태블릿 PC 조작했습니까? 자기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온몸을 불사르면서 손석희 증인 채택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. 같이 공범이 아니면은 왜 이런 짓 안 했어요? 스스로 문재인과 민주당은 태블릿 PC 조작의 공범인 거를 지금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손석희 사장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때려 죽여도 국감에 못 나옵니다. 나올 수가 없어요. 그 나오면요 조원진 의원님 질의 5분이면요 범죄 사실 그대로 자백하게 돼 있고 현장에서 체포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손석희가? 문 잠가 놓고 방에서 숨어서라도 국감 증인 피할 겁니다. 그런데 숨어있다고 못 잡아냅니까? 국감 안 나와도요 잡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제가 어제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게 있죠. 어려운 거 있었습니까? 제가 설명드리는데 PC나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도 아주 단순하게 다 이해하잖아요. 이게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 대해서. 근데 그렇게 했는데 숨어있다고 못 잡아내겠어요? 지난 4월 16일 날 JTBC
홍정도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. 그래서 대선 기간 때 그 바쁜 와중에 바로 저기 서울중앙지검 가서 조사를 받는데 제가 피의자 아니에요. 손석희와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인정한 거에 대해서 죄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JTBC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데 제가 오히려 검찰을 다 가르치고 왔습니다.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제가 당신들이 이거 똑바로 수사 안 했다 이거 빨리 수사해라 다 지시 내리고 왔는데 했을 거예요.